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고품격 에르웨 토크쇼 룰루아. 이제 좀 바꿔볼까 이거? 어떻게 해봐도 우리도 학교에서처럼 시끄러워. 왜? 허크 그주 NLB에서 쓴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 컨셉으로? 고품격도 있어. 고품격도 있어. 살찡 해소해. 알겠습니다. 뭐 준비해놨나요? 허크 해소! 그리고 대본으로 짠 것도 아닌데.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너의 생각을 읽고 있다. 카베리가. 파악당해버렸네요. 오늘 룰루아 지금 이제 챔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판테온이 나왔어요. 망했죠. 차 강조했잖아요. 탑은 아니라고. 탑은 아닙니다. 그럼 미드? 판테온이 아니라니까. 미드 혹은 정글. 탑은 아니다. 최소한 강키는 아닙니다. 아, 컨셉은 좋았어. 그 7회 양론도끼 두 개를 가서 진짜 방어력 다 깎아놓고 시비를. 아니야, 그게 판테온을 한 500판만 해봐도 사실은 그게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탑을 비운 사이에 탑에서 다른 데서 킬 먹은 것만큼 탑 라이너가 잘하는데 특히나 탑 라이너가 스노우볼을 굴리는 챔피언이 나오면은 100% 역전 나옵니다. 탑에 하드 캐리가 나와요. 100% 판테온이 로밍을 가면 탑 판테온이 로밍을 가는 순간 근데 보통 로밍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렐리아, 잭스 이런 애들이 탑에 가 있잖아. 그럼 100% 역전 나옵니다. 누가 500판? 이거 500판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500판을 나... 어떻게 하냐고. 그렇습니다. 판테오로 500판을 왜 해야 되냐고. 500판만 500판을 했으면은 챔스리그 못 올라갔겠죠. 판테온을 그렇게 할 거면은 한 700판 정도 하면요. 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판테온이. 궁도 탑에만 쓰고, 탑스라치가 돼야 돼, 판테온이. 그래서 이렐리아를 그냥 찍어서 진짜 빨겨야 돼요. 그러면은, 판테온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타 페이지 넘어가서. 그리고 1700판 할 때쯤 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근데 저는 정글 판테온이 괜찮은 것 같아요. 탑 판테는 레포트도 망했었고, 정글 판테는 솔랭 할 때도 만나봤었는데 템이 별거 없는 것 같은 데미지가 그냥 막 쑥쑥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7회 양날 도끼가 지금 확실히 좋아서 7회 양날 도끼 그 방관끼리의 어떤 시너지가 7회 양날 도끼가 제일 사기인 게 뭐냐면 방어 관통이 아니라 방어 감소거든요. 관통은 나만 적용이 되는 거고 감소는 얘한테 디버프를 걸어서 얘가 다 헐벗은 채로 맞는 건데 그게 어떤 챔프 간의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향이 돼도 저는 7회 양날 도끼 하향 돼도 충분히 예, 쓸만할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고 지금은 너무 사기고 거기다가 7회 양날 여러 개 끼면 그게 계속 다 네. 적용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향 돼도 쓸만할 것 같아요 7회 양날 도끼는. 그렇죠. 거기다가 야만의 몽둥이의 또 상위템이 되면서 네. 야만의 몽둥이 가기도 좀 부담 없어지고 야만의 몽둥이도 하향이 좀 된다고 15에서 10으로 방관이 고정 방관이 하향이 되고 그래도 쓸만하네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아이템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네, 특히나 그 공격 수준에게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거는 픽 반가운 소식이니까 예 네 네 4층 7호예요 엘리베이터 눌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옆에 계단 예 아, 예, 그 뭐냐 1층 계시면은 네 내려갈게요 잠시만요 네네네 드디어 네. 자막이 나가고 있죠 보조락 1층 가서 좀 받아주세요 보조락 분당 서현역 로데오 거리 롯데리아 건물 2층 보조락에서 저희 음식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급히 먹으면 체하는데 항상 천천히 먹어 그럼. 알겠습니다. 어떻게 왔을 때만 자리를 좀 바꿀까요? 족발 쪽에 손이 안 닿아서 섞어 먹어. 그러니까 섞어 먹어야겠어요. 네.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매주 금요일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LOL 얘기, 리그 얘기 좀 할까요? 챔스 인터리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경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토요일에 이제 화이트 대 블레이즈 1-1. 화이트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 조일이. 예. 네. 혹은 아주부 팀이 약간 뭐랄까요? 슬럼프? 약간 좀 그런 정체성을 프로스트는 오늘 좀? 경기 보기 전까지는 그냥 리그 방식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오늘은 즐길래야 즐길 수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LGM이 잘했다 뭐 그 정도 느낌인 거고 확실히 시즌3가 되면서 오늘 챔스를 저희가 좀 보다가 잖아요 시즌3가 되면서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 거의 시작이구나. 이 라일락 선수의 힘이 이럴 때 좀 발휘될 것 같은 게 라일락 선수가 그 라교수라는 이름을 듣고 있어요. 분석하는 게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교편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드 모른다고 동준이한테 까였죠. 그렇습니다. 가차없이. 제드를 모른다고? 상대 라이너가 이제 샤이, 제드 1경기 닌자 대결이었는데 제드의 어떤 그 순간 뒤에 1-1 대결에서 당하니까는 이거 제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동준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싸움에서 1교토 버리다가 죽었거든.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제드의 딜량에 대해서 좀 그 간과하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LG 당초에 그 게임 큰 판을 읽었을 때 쉔이 시즌3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속수도. 가속수도? 어. 뒤로 가면? 아 왜 그러냐면 뒤로 갈 수밖에 없잖아 게임이. 20분 서렌 안 나와. 30분 서렌도 잘 안 나와. 아까 피더스틱으로 20분 서렌 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그 지금 이미 카소스는 그 리안드리 때문에 그 고통의 벽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카소스는 이미 네. 지금 좀 재미를 글로벌 격차가 적다 보니까 이게 그 스노우볼 굴리는 챔피언들 중에 잘 성장하지 못하면 망하는 챔피언 말고 후반만 가면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특히 그게 쉔블라디 카소스잖아요. 이 챔피언들이 시즌3에서는 급부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반대급부로 게임이 후반까지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후반 갔을 때 센 쉔블라디 카소스가 유용하다면 판테온은 더 설 자리가 없겠네요. 일단 강키 선수는 안 되고요. 또 한 명 있어요. 복한교 선수도 안 됩니다. LG 당체 판테론 탑이 아니에요. 탑이 아니다. 탑을 아니에요. 자꾸 탑을 가면 로밍 가는 시간도 탑 라이너 다 잘한다고. 킬은 반드시 2킬하고 와야 본전이야. 탑은 로밍은 죽이고 오면은 0.5킬 차이 난다고.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렇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나요? 방송용. 아 방송용. 방송용과 그렇지 않은데. 방송용. 진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배고파서. 이걸 후급증 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롤러가 오늘 무슨 얘기 할까 할 때 일부 주제를 예상을 하신 게 반빵태 반보쌈. 그. 보조라 협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혹시 가신 시청자분 계시면은 후기 같은 거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티모가 너프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티모가 지금 전국 한승률 1위래요. 1위에서 좀 내려왔다고 하던데? 네. 그럼 누가 1위일까요 지금은? 리신? 글쎄요. 미스포츠? 미스포츠는 엄청 좋아졌죠. 그 불클 체리가 양 감독기랑 오늘 보니까 완전 하드 캐리던데요. 네. 미스포춘이 그 궁극이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궁극을 제대로 맞으면 방어력하고 뭐 이런 게 그냥 다 그 방관으로 그냥 빡빡 꽂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카라공도 그 말했잖아. 불클이 세계 최고 사기다. 네. 인터뷰에서 너프 돼도 괜찮을 것 같아. 많이 쓰일 것 같아. 네. 순서가 좀 뭐 다시 뒤집어지긴 했는데 오늘 경기부터 조이커 좀 조이커 좀 갖다 줘. 조이커 받쳐서 먹을게. 네. 그 파라곤 MVP 나올 때. 너무 그 쿼드라킬의 화려한 면모에만 집중해가지고 파라곤 뽑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받을만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라이즈가 오히려 과도하게 포커싱을 당하면서
파라곤이 계속 딜을 너무 잘 넣어줬거든요. 오히려 오픈된 그 프리 네. 딜을 넣은 느낌이 있지. 그리고 조합 자체가 어떤 아무무의 장판 다이애나도 라이즈 뭐 미포가 이렇게 뭉치지 않는 이상 하나밖에 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드 자체도 광역 딜이라기보다는 뭐 그 한 명 암살에 특화된 걸 놓고 봤을 때는 파라곤이 똥을 안 싸면 캐리할 수 있는 구도인 것도 맞았지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긴 거라서 네, 저는 파라곤 선수는 이거 비하 발언이 될 수도 있나? 다른 종족 같아. 그 뭐 파라곤 선수 뭐가 어떻게 그 비하 발언? 어떤 면에서? 외모가? 아, 보고 있으면은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외모가 사람 같지가 않아? 야 그렘린 닮지 않았어요? 물 닿으면 막 요들 요들 티모 스타워즈 나오는 그 요들 요들 비슷하게 생긴 요다? 요다 닮지 않아? 닮았잖아. 귀엽다는 거죠? 되게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보쌈. 보쌈 말고요. 아니 저희는 프로스트 대 LG보다 보쌈을 더 기다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프로스트 LG의 경기. 이 스토리가 있는 e스포츠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경기 자체도 치열했지만은 네. 감정입을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건 그렇게까지 감동을 주고 재밌을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링트럴이 과연 복갱을 얼마나 자주 갔느냐? 네. 많이 갔나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 링트럴이 복갱을 자주 갔고 네. 결과적으로 1경기를 프로스트가 패배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본 라인이 우르거타릭이었는데 라인에서 오히려 밀렸습니다. 라인에서 우르고타릭은 건물 미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예전에 우르고 사기 시절에도 그게 단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뒤에 이제 사글 너프가 이런 건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시즌3 그 특장점 때문에 잠깐 뜰 수 있는 조합이다 해서 프로스트가 들고 나왔는데 정작 본라인에서 망해버렸고 그게 이제 뭐 리신 갱과 리신을 타고 라일락이 넘어오는 갱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했었지만은 결국 링의 손에서 1경기는 좀 우르고 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결국은 링을 웃을 수 있는. 근데 1경기 다 사실 건우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안 좋았어. 예. 네, 원딜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건우한테는 미안하지만 건우가 활약해서 이긴 경기는 많지는 않거든. 로챔스 써머 결승 4-5경기 3-4-5경기 레드 스틸 그 뒤로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1경기 지긴 했는데 초능력과 위치전환기는 되게 잘 썼어요. 한타에서 라이즈를 바꿔주면서 라이즈를 한타에서 계속 먼저 잡고 시작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딜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저희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리플을 마음대로 돌려보거나 진짜 다시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쉬운데 깜짝 놀랐던 게 라샤가 미카엘의 도가니를 갔어요. 그게 이제 타겟을 힐을 주고 제가 궁금해서 툴티까지 들어가서 다시 찾아봤는데 제압을 뺀 나머지 모든 시스를 한번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르고지 초동력과 위치전환기로 한번 잡았을 때 그 제압 자체는 못 풀어주지만 수은장식 뒤로 라이즈가 갔기 때문에 미드킹이 한번 거기서 버티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아무무의 그 슬픈 미라의 저주라든지 다른 CC 같은 걸 한번 그 버티고 힐을 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라이즈나 미포로 한 타이밍 살리면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그 템을 간 거면은 저는 LG가 지금 시즌3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 템 거의 안 써요. 제압기와 CC기의 차이는 뭐야? 제압은 워윅, 스카너, 말자하, 우르곳. 아... 딱 묶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수술장식 뒤로만 풀리는, 정화로 안 풀리는. 속박은 자리에 멈춰 있는 거고 스턴은 기절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시식은 그 다 통칭. 그러면은 기절된 거는 미카엘의 도가니로 풀 수 있는 거고. 네, 다 돼요. 초동력과 위치 전환기는 안 되고. 네, 스카노도 안 되고. 네, 스카노도 안 되고. 스카노는 수은장식 뛰는 되고. 수은장식 뛰는 되고. 두 개 다. 네. 근데 스카노 공을 수은장식도 못 풀잖아. 풀죠. 수은장식 뒤로는 풀죠. 클린즈로 못 풀고 정화로 못 풀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욕먹었잖아. 아무튼 LG는 시즌3 드디어 그러게요.
근데 확실히 그 다음 경기를 보고 나서도 느끼는 그냥 샤이가 지금 너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라일락이 쉔도 사실은 라인에서 안 좋았던 거 한타와 설계에서 다 커버한 거예요. 뭐 그걸 다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 라인에서의 어떤 탑라이너스의 기량, 진검성 이런 부분 아직도 많이 더 길러야 되지 않을까. 라일락이 너무 네. 사실 선수가 무척 대단히 잘하는 거 아닐까? 네, 지금은 저는 국내 탑은 샤이 원탑이라고. 오, 네, 저는 함부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탑이 누가 있지? 롱판다, 복항구. 프레임, 레퍼드, 라간, 라간, 막룬, 막룬, 막룬보다도 샤이가 더 잘한다. 네, 저는 샤이가. 오, 뭐 굉장히 생각이니까. 저도 샤이. 샤이 스타일이잖아요. 액배. 액배. 액배는 아니야? 샤이 샤이. 샤이 원탑. 원탑 정도. 탑에서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프로스가? 거의 없어요. 미드도 그럼 보시네. 오늘 미드도 가끔 밀려. 플레임 선수도 플레임 이렐리아는 정말 잘하더라. 이렐리아 하나만큼은 사이도 잭스하나로 시작한 거잖아. 네. 그게 좋은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경험 쌓고 이렇게 하면 클레임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판테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팀에 도움이 안 되잖아 판테온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근데 클레임 선수를 직접 봤는데 코앞에서 실제가 잘생겼더라고. 결혼하면서요. 여기 클레임 선수가 이제 이렇게 봤어 코앞에서? 같이 봤잖아요. 같이 봤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 실물로 보면 난 건웅도 잘생겼던데? 호감가게 생겼어요. 건우. 건우는 좀 귀엽더라고요. 어, 호감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실은 귀염상이라서 호감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도 밉상이 돼버렸죠. 네. 머리도 밉상. 샤이 선수도 되게 선하고 뭐랄까 미남이야 미남. 샤이도 불길하지 않아? 오늘 그리고 라이벌 전에 가장 백민을 끝나고 인터뷰. 클태미. 자 오늘은 강민에서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태미 민영보다 말을 더 잘하는 거야. 막 인터뷰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유도하고. 여유가 있어 너무. 에이. 대단해 클태문.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네. 여유가 있어. 어깨도 되게 넓더라고요. 복서를 출신이라고. 건조했었잖아. 진짜 복수했었잖아요. 네. 건조했었다며. 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깨 넓더라고요. 근데 복수 은근히 아주부 얼굴로 뽑는 경향이 있어. 초창기 멤버들 제외하고. 근데 블레이즈도 잭배도 잘생겼고. 어. 다 잘생겼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인물로 제일 빠지는 구단은 어딘가요? 인물적인 면에서? 야 TPA 느낌 나는 팀 몇 팀 있잖아요. 한 팀밖에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그렇습니다. 응? 어디가 제일 인물이 제일 잘생긴 데는 어딜까? 아주부 블레이즈? 아주부 플러스 블레이즈 비슷하죠. 아니지 프로스트가 뭐가 블레이즈는 난 블레이즈 솔직히 일반에서 플레임 말고는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어? 잭슨은 잘생겼잖아.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똘똘하게 생겼죠. 그리고 프로스는 약간 귀염상들이 많고 빠른 벨도 그렇고 약간 귀엽고 건우도 그렇고 메아도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고 외모 평균을 맞추면 비슷하다 이거지 아주부 두 팀은. 낮은 실드랑 낮은 소드는 흐름이 좀 끊기긴 하는데 이건희가 또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괜찮아요. KT 팀은 뭐 열심히 게임 하니까. 우리 왜? 우리 인물이 어때서? 그니까. 저희 괜찮아요 인물. 실물이 나아요. 우리 완벽. 여러분들 실물 못 보여. 실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까지 나. 우와. 소름이.
당구는 암네시아 맞죠? 페럼브라. 페럼브라 수준으로 욕 나오면서 야이씨 남이로 막 유리장 깰라 그러고 그럽니다. 저희 보시면 보시면. 야 그리고 그리고 SK텔레콤 아 상대 안 했죠? 그렇다. 진짜 중부 남방이다 우리 챔스에게다.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얘기하는 거지. SK텔레콤 T1 창단 소식이 소문으로만 돌았단. 멤버는 그대로 가고. 래퍼드에. 그 래퍼드가 지금 독일에 가 있죠. 네. 오늘 새벽 1시에 1경기 아마 SK 대 프나틱일 거예요. 바로 그 경기를 프나틱 알 거? 맞아요. 오늘 프나틱이랑 SK랑 나이스 게임 TV가 네 중계를 해드립니다. 새벽에 1시부터 약 8시까지 그렇죠. 1조 풀리그 오늘 오늘 내일 네 그리고 내일 또 1시부터 8시까지 2조 풀리그 1조 SKT 2조 CJ가 있고요. 그렇죠. 사실 뭐 기대되는 이게 또 시즌2로 진행이 돼요. 아. 제드 패치로. 그래서 그 그건 좀 아쉽네요. 기대가 되는 거는 결국엔 팀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일단 IPL의 실질적 그 가장 큰 수혜를 본 우리 그 우리는 아니고 프나틱의 시즌2 경기를 또 한번 볼 수 있다는 거랑 SKT가 해외에 가서 팀 단위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CJ가 좀 거기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 거냐 이 정도가 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꼬마의 코치 코치 과연 별풍선 수익보다 코치의 월급이 많을 것이냐 이건 사실 미지수거든요. 별풍선이 더 많겠죠. 꼬마의 별풍선이 짭짤하기 때문에 저 별풍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안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물론 성적이 나올 때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LOL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선수는 아니지만 코치로 일한다는 게 아무튼 김정균 이제 무직 이제 이거 안다라는 거죠. 비정규직 아닙니다. 근데 정규직 어, 코치도 계약직이니까 비정규직 아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SKT 팀 창당이면 사실은 엄청난 대박 이슈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커뮤니티 글을 보면요 한 10%가 드디어 SK가 LOL팀을 만들었다. SK가 LOL팀에 뛰어들었다. 20%가 드디어 복한규 팀이 제대로 베일을 이제 벗었다. 80%는 나머지 꼬마. 70%가 꼬마! 꼬마 무직 탈출. 취업! 꼬마 무직 탈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가? 이쪽 자리에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 좀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고전하게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분당 근처신 분들은. 아 그리고 정균이가 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확정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와 되게 괜찮다 싶었던 게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말하자면 할 줄 아는 거는 게임밖에 없는데 자기는 게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결국은 다 이뤘대요. 처음에 카오스를 할 때 CCB에서 좀 정상급 선수가 되고 싶어서 대회를 나가서 그렇게 했었고 그 뒤로 스타2로 또 전향을 해서 스타2에서도 어쨌든 GSL을 진출했었고요. 그리고 LOL로 넘어와서 LOL로도 프로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코치라는 또 코칭 스텝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는데 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이것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라도 뭐 제대로 잘한 건 없네요. 그러게 괜히 했죠. 야 너 네. 그럼 그렇게 정점은 없었네. 아니 형 그래도 뭐 그 말투 있잖아. 다시 짚어보니까 제대로는 없네요. 꾸준하다는 것도 중요하죠. 의미가 있어. 그 경기 보셨나요? SK팀 경기하는 거? 아예? 예. 우리 그때 뭐 킬링 캠프 할 때 시작했었잖아요. 예. 뭐 빵태형도 나오고 화제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빵태똥! 그 뒤에 탑이블린